영하의 추위가 계속되던 지난 12월 초 서울 신정동의 한 주택가에선 집의 소중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시간, 1층 주차장에 모여 라면으로 늦은 식사를 해결하는 사람들. 바람 부는 거리에서 이렇게 추위를 녹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저는 지금 뭐 생활 자체가 이 일을 당하고 나서 인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기 총 6가구가 살고 있는데 총 22명이 살고 있어요. 지난 9월, 6가구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던 집에서 강제 철거를 당했습니다. 저희 애는 이제 중학교 졸업을 해서 고등학교 입학을 해야 돼요. 근데 가계약자인 백 씨가 주소지 말소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고등학교를 가려면 진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집이 없어요. 제 집이 바로 여기인데 집 주소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을 못해요. 건물주에게 토지 임대료를 못 받은 토지주가 건물을 경매 처분하기 위해 철거 판결을 받은 것.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곳에 들어온 것일까? 계약 전 등기부 등본을 열람했던 세입자들, 이런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철거라든지 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임차권 등기에 전부 다 되어 있어요. 전입 신고가 언제 했고 합정일자 언제 받았다 이런 거. 네네. 여기 이렇게 정확하게 다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 위에도요. 네, 전부 다 모든 가구가 다 돼 있어요. 철거 판결이라는 거는 소유권이 아니라 건물 자체가 없어지면 여기 6가구 돈이 다 없어지는 건데 그거는 등기하는데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상관이 없다. 그래놓고 세입자들이 무슨 책임이 있냐는 거죠. 저는 세입자들은 등기부를 열람을 분명히 하고 들어왔는데. 두 주인 간의 분쟁, 등기부 등본에도 노출되지 않은 정보 때문에 세입자들은 고스란히 재산을 잃고 거리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초창기 이걸 걸어놓고선 네. 저희한테 이걸 뜯고 저희가 들어갈 수 있던 또 형사 고발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뭐 협박 아닌 협박도 해놓고 네. 이걸 뭐 지금 뜯으면 바로 저희 집이에요. 여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네. 이렇게 있고. 강제 철거를 당하던 날 사람들은 집행관들에게 부탁해 가전제품과 생활기구 몇 가지를 건졌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강제 집행하는 날 팔려고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강제 필요하다네요. 집행. 네. 네. 20만 원 준대요. 그래서 팔 수가 없어요. 20만 원을 제가 다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팔지를 못했어요. 에어컨도 제가 돈이 없어서 팔려고 했더니 15만 원 준대요. 아이고.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15만 원을 못 사잖아요. 다음에 살려면은.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에 밥통까지 길 위에 내놓은 지 벌써 3개월째. 이렇게 계절이 바뀌도록 돌아가지 못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이네요. 우리 집이네. 건물주와의 전세 계약 기간은 내년 봄.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건만 이들은 왜 집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 방이 어디였어요? 여기요. 방이 어디서 오셨냐고. 안에까지 들어가서 불을 붙이시네. 아이고. 지금 집에 못 가니까는 어때요? 속상해요. 속상해? 네. 저기 뭐 많았어요? 책이랑 이런 것들 많았어요? 네. 이렇게 된 거 보니까는 뭐 살고 있는 집 같아요? 아니요. 아니요? 도둑이 된 것 같아요. 아, 할 말이 없어요, 진짜. 어느 누가 여기에 지금 내가 1억 3,500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걸 내고도 내가 저 집을 들어갈 수도 없고 입구를 보고 있다는 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요?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정말 자기네들이 이걸 철거할 목적이었다면은 철거할 때까지라도 살 수 있게 해줬어야죠. 강제 집행을 무조건 시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세입자들 그냥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세입자들의 전재산인 보증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린 사람들. 과연 이들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일까? 대한민국에서 세입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느닷없이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모아 마련한 전세금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린 것인데요. 돌려받을 줄만 알았던 보증금은 무책임한 집주인 탓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고 게다가 보금자리마저 잃어버렸습니다. 매주 최장 기록을 경신하며 끝없이 올라가는 전세난 속 서민을 울리는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만 생각했던 전세보증금이 무일푼이 되어 돌아온 기막힌 사연들을 취재했습니다.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해벽도부터 혼돈의 연속이었습니다. 집값은 내려가고 전세가만 오르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자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 세제, 금융, 공급, 규제 개선 분야를 망라한 단기적으로 이런 전월세 어려움을 도와주는 대책이 무엇일 수 있냐 해서 주로 공급 쪽에 정부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취득세 인하를 통해서 매매를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세입자를 위해선 공공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제도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도 대책 마련을 위한 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지만 성과는 아직 의문입니다. 정부와 국회의 노력, 과연 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주 집이 하나 있었는데 오르긴 그냥 자꾸 내려서 세도 안 나가고 1억 5천 미치고 팔았어요. 전세는 월세는 다 이게 서민들이 사는 건데 그 이게 트루스가 전세금이라든가 이런 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나. 집값이 자꾸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살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세로 수혜자도 전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정부에서 글쎄 어떤 정책을 펴야 뭐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 가지고는 저걸 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지난 2일 기준으로 67주째 상승하며 2009년 65주간 상승했던 최장기간 기록까지 갱신하고 있습니다. 수요자들이 아파트 구매로 이어지지 않고 전세에 거주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의 가격 간극이 좁아지고 있지만 구매로 전이되지 못하는 탈동조화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도 전세 대책의 일환으로 저렴한 전세 자금 대출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전세가 상승이라든지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기 쉽게 만드는 부작용이나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80% 이상인 지역도 수도권에만 약 25만 가구. 과연 어느 정도인지 부동산 공인 중개사들이 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집이 어디 있어? 다 전세로 가려고 하니까. 매매가 살아나면 전세가 사람들 집 구해서 사고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지 지금 이게. 일상에 부동산 아는 사람들 다 죽었다 우리 밤에 사람하고 세입자 때문에 죽었다 여기 어떤 때문에 야 이거 세입자 5천만 원씩 들어가. 문제 빡쳐있어도 전세가 안 되니까는 전세가가 1억 6천, 1억 8천이에요. 매매는? 매매? 매매는 2억 안쪽이에요. 안 떨어진다는 거 똑같네요, 전세랑 거의. 근데 다 전세 들어가. 사기 싫거든, 지금은.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대출이 많은 집도 없어서 못 들어가는 전세난 시대. 경기도 수원의 한 빌라에 2년 전 신혼집을 꾸린 김원선 씨는 방 두 개, 거실까지 합쳐서 전세 7천만 원인 집을 구했습니다. 저희 신랑 그래서 되게 마음에 들어 했어요. 다른 원룸에 비해서 싼 가격이고 그러니까는 좋다고 계약을 했죠. 그런데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6가구의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했지만 원선 씨는 보증금 보호 방법인 확정일자를 받아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전세금 이렇게 못 받게 될지 몰랐어요. 경매로 이 집이 넘어가면은 우선순위 뭐 확정일자 같은 거 다 받으면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확정일자를 받았고 어떤 집은 50만 원을 들여 전세권까지 등기부에 올렸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지방에서 와놓으니까 수원 사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고 저희가 믿을 수 있는 건 부동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에 믿고 집을 계약을 했는데 그때 여기 집에 부채가 좀 있었어요. 당시 건물의 시세는 20억 원. 금융기관에서 12억 원가량 근저당을 설정해놨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여기를 다 전세를 돌려놓고
받은 돈이 십몇억이 돼요. 뭐 자기는 뭐 자기 사정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그 큰 돈을 전세로 다 받아서 은행 이자도 하나도 안 내고 상수도 뭐 공동 수도세 아무것도 안 내서 경매에 넘어가게 만든 거거든요. 경매 후 세입자들에겐 배당금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집주인을 사기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그렇게 전세 보증금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을 낳은 원선 씨, 이 아이를 낳게 되기까지 집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너무 이것 때문에 시달려가지고 또 8월 달에 다시 유산이 됐어요. 1차에서 경매가 딱 떨어지면은 뭐 한 달 안으로 집을 비워줘야 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만 계속 들리고 돈은 없는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었어요. 그래서 애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더 여자로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왜 하필이면은 말 그대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지 왜 그렇게 결혼했냐고 그런 말도 하고 신랑은 미안해했어. 많이 미안했어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 하니까 지금 괜찮아요. 너무 옛날 얘기라서. 그렇게 7천만 원을 잃은 원선 씨. 그녀는 다시 7천만 원을 새로 대출받아 새 주인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집을 선택했던 건 부동산 공인중개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보여주면 등기부등본 보여주면서 막 다 빨간 줄 가 있고 이 집 안전하다고 이런 식으로 확정일자 받으면 된다고 이분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안심하고 들어가도 된다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설명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이제 가셨을 때 뭐라고 하던가요? 부동산을 찾아서 갔을 때 이런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줬고 상관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야 나오죠. 원선 씨가 계약했던 부동산은 없어진 상황. 또 다른 세입자가 계약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혹시 거기 혹시 그 하신 적 있으세요? 계약? 예, 예. 아, 거의 아니요. 안 돼. 네. 저희가 뭐 다른 거 해드릴 말은 없거든요. 아니 그래도 조금 괜찮고 할 것 같으니까는 거래나 계약 같은 거를 해주시면 안 돼요? 주는 것 같은 거? 사실 좀 심하신데? 인근 부동산들 사이에선 보증금 빼기 어려운 건물로 소문이 났던 것. 그런데 왜 이곳은 계약을 추천한 것일까? 뭐 성실하게 와서 뭐 계약서도 뭐 다 들고 왔었고 뭐 위임장 다 들고 왔었고 그리고 뭐 대출도 일부러 갚겠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고 등기부에 전세나 지키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안전하다 생각하는 저희 손에서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다른 부동산에서도 아마 다 똑같이 생각을 했을 거예요. 집주인이 저희한테 고지를 안 하면 저희도 몰라요 이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보면 부동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등기부 등본에 나오지 않는 내용까지 확인하고 설명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공인중개사하고 할 때는 반드시 임차 물건에 대한 공시된 권리 외에 공시되지 않은 권리도 사실은 확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판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아주 꼼꼼하게 공인중개사한테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가 분명히 확인을 했고 이 부분을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책임을 진다. 법인이 아닌 중개업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1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 수 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의 공제사고 비율이 높은 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로 2008년 35.5%에서 지난해 86.2%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아파트에서 가장 면적이 넓다는 한 집 앞 현관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잠시시죠. 사장님. 안에 있는 거 다 압니다. 나오십시오.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문. 도대체 무슨 일일까? 저희는 수차례 왔고 주말 계속 왔고 제가 또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고 이렇게 저희 셋이 아니면은 따로따로라도 계속 왔었습니다.
오늘 배달된 요구르트, 누군가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 사람들이 애타게 찾는 건 바로 이들의 집주인입니다. 안에, 그 안에 계시면 들으세요. 저희 법적으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맞대응할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만나주지 않으시면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법적 대응을 끝까지 할 거고요. 밤늦도록 문 앞에서 기다렸지만 사람들은 오늘도 집주인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경기도 용인의 한 다가구 빌라에 살고 있습니다. 한창 짐을 정리하는 차준호 씨. 집을 빼야 되는 날짜가 얼마나 남았죠? 지금 새로운 집주인이 월 말까지 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이미 한 차례 짐을 가져가서 지금 남아있는 거는 여름밖에 안 남아있고요. 회사 가까이 집을 구했던 그는 이제 출퇴근 시 2시간이 걸리는 본가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같은 처지에 놓인 8가구 전세 세입자들. 1년 전 세입자들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한 달 전엔 새 주인이 결정됐습니다. 본래 시가 12억 건물에 총 6억 원가량의 근저당이 있었던 것. 그런데 경매가 5억 7천만 원에 이루어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건지지 못했습니다. 받았을 때는 나는 아니겠지. 뭐 나는 괜찮겠지. 이렇게 하고 집주인을 믿고 그리고 집주인이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믿어달라. 조만간 찾아뵙겠다. 그 세입자예요. 아 예. 그래서 한 대 좀 기다려 지금 그 안 그래도 절충하고 있어 자꾸. 그래서 저 부동산에다가 예 그 여기 해놔서 그쪽에 이거 저 지금 그 금고 많이 잡혀 있는 거 그 은행 빼놓고 바로 4차 1억 5천만 내서 알아보라고 그랬어. 그럼 인출하고 정리해 보려고 그래. 저 세입자 입장으로서 너무 불안하고 또 우측에 들리는 얘기가 아이, 걱정 안 해도 되는 건가 이거? 아니 걱정 안 하시면 상관없어. 어서 내 마음을 잘못되면 지금 빌라를 팔아줄 테니 그 신경 안 쓰게 하지 내가. 집을 계약할 당시 자신의 건물이 옆에 올라가고 있다며 근저당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던 집주인. 그런데 등기부 등본상엔 이 집의 주인이 본인이 아닌 아들로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인 책임을 따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은 경매에 넘어갔고 새 주인은 월말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그분이 진작 해주실 것 같았으면 이 1년이란 세월을 이렇게 보내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하다못해 찾아와서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했을 텐데 찾아본 적도 없거든요. 찾아본 적도 없어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들은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가량의 원룸 또는 투룸에서 생활하는 세입자들. 처음에는 저는 그 최우선 변제가 그냥 원룸이고 금액이 낮으면 당연히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가 2007년도에 근저당이 잡혔기 때문에 3천만 원 이하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4천만 원이니까 최우선 변제도 못 받고. 우리나라의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소액 임차인에게 보증금의 일부를 먼저 배당받도록 하는 최우선 변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4천만 원에서 7,5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들에게 적용되는데 전세가가 높아지면서 적용받을 수 있는 세입자가 너무 적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세입자들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찾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실제 주인을 찾아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입니다. 주인은 한때 지역시의회 의원 후보로 나왔던 지역의 유명 인사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실제 집주인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중에 그의 아내 명의로 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주소를 따라 찾아가 본 경기도 광주. 그곳에 빌라촌이 조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 명의로 한창 건축 중에 있는 부지. 과연 주인은 세입자들에게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는 것일까? 집주인이 회원으로 활동 중인 한 단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서 좀 활동도 하시고 그런 분이 아, 여기 갔다 왔는데 한 2년 됐어요. 2년?
댓글을 읽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래요? 원래 처음에 강주에 그 빌라 세워놓은 게 이게 분양이 안 되면서 그때부터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사업이라면 그렇게 하나가 딱 묶여버리면 이게 연쇄적으로 이렇게 부도가 나듯이 아마 저걸로 인해가지고 이게 지금 묶이다 보니까 잘 안, 분양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취재 도중 한 세입자가 주인의 아내와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 여보세요? 예, 사모님 안녕하세요. 네. 아, 저 세입자예요. 어떻게 얘기 된 게 있으시나요? 얘기 된 게 없죠. 그럼 저희 세입자들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그러면 저도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대출을 끼고 구입했던 주택이 경매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 낙찰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의 비율이 약 80%. 집주인이 대출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할 때 은행은 이를 부실채권으로 분류하고 경매 개시를 신청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때야 세입자는 알게 돼요.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연체를 했고 내 집이 이제 경매에 들어가는구나를 적어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제 경매가 시작이 되어서야 알게 되죠. 그러니까 미리 대처할 기회, 시간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적어도 대비를 나름대로 하고 그런 걸 주려면 이 연체가 되었을 때 은행에서 세입자한테 미리 통보하는, 그러니까 집주인이 지금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지금 연체가 발생했다. 우리는 지금 경매를 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세입자한테 통보해 주는 게 세입자를 보호 대책이 아닌가. 경매 후 배당금을 나누는 날 세입자들은 혹시나는 생각으로 법정을 찾아갔습니다. 과연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 배당금 제로라고요? 배당금을 받은 건 금융기관과 채권자뿐. 안타깝게도 전세 세입자들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근저당권에 밀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 외에는 보증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낮아 중도에 포기하는 세입자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갑자기 날아든 경매 통지서에 이상한 점을 발견한 또 다른 세입자를 만나보았습니다. 세입자도 모르게 은행에서 받은 추가 담보대출이 있었던 것인데요. 내 보증금을 위협하는 수상한 담보대출, 그 내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눈이 쌓인 강원도 태백. 이곳의 금융기관에 한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6월 21일 날 사채업체도 전입신고 확인서는 봐요. 한 번쯤은 연락을 한다고요. 저는 무슨 피해자입니까? 저는 지금 2억 9천 다 날려요. 이쪽에서 가져가면. 네, 2억 9천 다 날려면 저는 진짜 길거리에 나한테 생겼어요. 이른 아침부터 영업장을 소란스레 만든 사람은 전세 세입자 신정은 씨. 그리고 애초에 서울에서부터 전세 계약서를 들고 이쪽에 대출을 얻으러 만약에 왔었으면, 그런데 4억 2천이나 대출을 내주면서 누구 얼굴 한 번도 보지도 않고 서류상으로 오케이니까 내준다. 전화 한 통 안 해보고 본인인지 실명 확인을 한 번도 안 해보고 그냥 내준다. 그리고 피해는 세입자들이 그냥 알아서 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은행에서 대출이 나가지 이렇게 나갈 수가 있습니까? 네? 이토록 금융기관을 원망하는 건 그녀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서울 강남 서초동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신정은 씨. 2011년 보증금 2억 9천만 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아파트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서 생활하다 한국에 온 그녀. 부동산 공인중개소를 통해서 지금의 집을 추천받았습니다. 경매로 6억 8천만 원에 낙찰받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엔 채권 최고액 6억 3천여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띄워보니까 6억 3천이 되어져 있어서
이거 선천이 되어 있으면 좀 위험한데요? 그랬더니 아 걱정하지 마세요. 근저당 설정은 포괄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실제 부채는 3억 2천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소의 말을 믿고 계약을 결심했지만 이번엔 집주인이 이상했습니다. 즉 금융기관은 4억 8천만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 6억 3천만 원을 채권 최고액으로 잡은 것. 그리고 1억 6천만 원을 갚아 부채를 3억 2천만 원으로 내린 후 신정은 씨와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 아파트의 집주인은 명의상 주인일 뿐 전세 계약을 하고 담보 대출을 받은 건 대리인과 실제 주인이라는 두 사람. 문제는 계약이 끝날 시점에 벌어졌습니다. 2013년도 올해 6월달 21일 날 2년의 계약이 끝나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하니까 그때서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실제 소유자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돈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형이 병의에 되어져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냥 명의만 빌려준 거다.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작진은 명의상 주인이라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아, 네. 형. 네. 그때 당시 이제 계약 당시에 이제 이름이 이로 돼 있던데. 네. 네, 실제 그 투자자가 맞나요? 아니요, 저는요 거거리에서 모르겠고요. 네. 아니 근데 공인중개사 가서 그럼 계약을 안 하셨어요, 직접? 아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아 경매 통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한 건 지난 8월. 그 후 대출 거래 약정서를 살펴보니 대출금이 4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분명 계약 전에는 3억 2천만 원이었는데 세입자가 입주한 뒤 한 달도 되지 않아 1억 원을 추가로 대출한 겁니다. 3억 2천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조금의 안심을 하고 제가 은행을 알아보니까 은행이 굉장히 먼 곳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서울에 있는데 강원도 태백의 황기면에 있는 서울에서 4시간 반 거리에 있는 강원도 태백. 어떻게 세입자도 모르게 대출이 이루어졌는지 금융기관에 찾아간 신정은 씨. 보통 대출을 할 때는 그 집에 누가 사는지 전입세대 열람을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과연 이 기관도 전입세대를 확인하고 대출해 준 것일까? 그 과정을 확인해 봤습니다. 전입신고 확인서는 서류상에 지금 없습니다. 왜 없죠? 왜냐면 제가 6월 21일 날 제가 네. 들어왔거든요. 확정일자를 받고 네. 이때 들어왔는데 이때 대출이 나간 거는 7월 14일이에요. 그러면 3주 정도 뒤에 나갔으면 전입신고 확인서를 은행에서 대부분은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보잖아요. 그것도 띄워보고. 근데 왜 그 서류가 없는 거죠? 그 아마 신규로 실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을 생략한 것 같아요. 생략해도 규정에는 위반이 되지 않나요? 그 규정 위배까지는 뭐 그거는 제가 해봐야 되겠지만. 게다가 이 집은 명의상 주인과 실제 주인이 다른 상황. 금융기관에선 명의상 주인과 연락을 한 적이 있을까? 이자를 안 낼 때 전화를 우리 이제 네. 이자가 번호를 네. 전화를 하면 네. 남자분이 받으셔요. 그래서 남자분이 이자 받겠다. 네. 이렇게 이제 그러면 신지가 우리는 그 부분 몰라서 이분이 신랑인 줄 알았죠. 전화를 하면 그렇지. 네. 그렇게 생각해야죠. 왜 본인이 전화를 안 받고 남편분 어떤 남자가 전화를 받으면 혹시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 경우는 물어보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안 물어봐요. 그걸 왜 안 물어보나 하면은 요즘 그런 거 물어보면은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돈만 입금만 시켜주세요 하면 돈만 입금되면은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는 안 물어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돈이 들어갔다 이런 게 그게 가능하다는 게 참 납득이 안 가거든요. 그래요. 그건 사실 지금 납득 안 가는 게 맞아요. 안 가는 게 맞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하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무사에 위탁해서 하던 업무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여기서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서 다 처리를 하죠. 추가 대출은 채권 최고의 한도에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근저당권이 뭐 민법에 있다면 그대로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죠. 그거를 책임을 누가 뭐 저희들이 전가하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처리하라는 금융기관. 덕분에 세입자는 경매에서 보증금을 회수할 방법이 더욱 희박해졌습니다. 1월 달이면 경매가 시작이 되니까 네, 그때 돼서 저쪽에서 경매를 가져가게 된다면 저한테 남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은행에서는
어떤 피해를 본다고 해서 은행이 길거리에 나왔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에서는 오히려 자기 배불리게 채울 거는 다 채웠어요. 이자 다 가져갔죠? 연체 이자율 가져가죠? 집 가져가죠? 은행에서는 하나도 피해를 안 봐요. 정말 이제는 전세를 들어가야 될지 대한민국에서 살아야 될지 그것조차도 의심이 돼요, 저는. 금융기관의 이익이 우선인 현실. 실제로 살고 있는 세입자의 피해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그 거래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니까 실제 집주인이 아니냐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 거래 현실 자체는 집주인인지 아닌지 하는 그런 부분을 신분증 하나에 다 의존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좀 펑크가 나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세자금 제도가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짜 전세 계약서를 꾸며 대부 업체로부터 200억 원 이상을 대출받아 가로챈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월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집주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고 가짜 집주인 행세를 하며 200억 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것. 문제는 비슷한 대출 사기가 전국적으로 벌어진다는 겁니다. 지난달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검거한 대출 사기는 전세가와 매매가가 비슷한 지역에서 벌어졌는데 2, 3천만 원의 적은 돈의 전세금을 합치면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집을 이용해 대출 사기를 벌이는 방식. 사기단은 명의를 빌려주는 가짜 주인과 가짜 세입자를 만들어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대부업체를 통해선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 사기에 이용된 집은 실제로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2, 3개월 후 집이 경매에 넘어가게 돼서야 사실을 알게 되는 세입자들.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야 본인 명의도 위조돼서 월세계약서가 작성됐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요. 굉장히 당황해하셨고 특히 지금 이 건 같은 경우는 1억 7,500짜리 시세인데 이분은 1억 5천이라는 굉장히 높은 전세 보증금을 안고 살고 계시기 때문에 경매 진행되더라도 그 금액 이상으로 낙찰받아서 회수를 하실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상황입니다.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많이 벌어지는 경기도 수원 지역. 범행에 이용된 한 아파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게 가짜 주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예예. 세입자는 자신의 집이 범죄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 경매 나간 것도 모르셨어요? 아, 10월 30일이요? 네. 그날 경매가 됐다고요? 아, 모르세요? 경매가 누가 넘어갔어요? 얼마 전 주인이 바뀌고 남편의 명의를 도용해 대부업체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 도장을 사가지고 저희가 전세인데 월세로 들어온 것처럼 해서 그쪽에 돈을 받았더라고요, 대출을. 인근의 또 다른 아파트. 어떤 부동산에서 뭐 와서 우리 집에 대한 가라 무슨 대출 사기로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할 방법이 아직 없다고 합니다. 금액이나 전세 금액이나 큰 차이가 없어서요. 지금 1억 3,300에 이게 매매였죠. 그 정도였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희 말고도 이제 이런 사기를 왜 이렇게 성인 동네에서 치면 여기는 사기가 나면은 정말 그냥 나한테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세자금 대출 시 은행에서 요구하는 건 공인중개사에 확인이 들어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이 계약서를 써준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혹시 그 병정동의 그 주공 아파트 기억나요? 네. 여기서 혹시 계약서를 써준 게 맞는지. 네, 써줬어요. 아, 그래요? 네. 본인도 속았다는 부동산 공인중개사. 혹시 좀 의심 가는 점 없었나요? 그때 상황
50% 없어요. 주민등록증 가져왔고 주인 주민등록증 가져왔고 인감도장 가져왔고 뭐 그런 지. 등기부등본도 다 확인해 보시고. 네. 일 20만 원 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써주는 현실. 이처럼 사기단은 브로커와 가짜 주인 그리고 가짜 세입자 3명만 있으면 얼마든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의를 빌려주는 가짜 주인과 가짜 세입자는 누가 하는 것일까? 수소문 끝에 사건에 가담했던 한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정보지 내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쉽게 말하면 노숙자들 그런 사람도 내가 두 명 봤어요. 노숙자 원산. 그리고 정말로 사람이 이 힘이 들면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은요 그런데 꼭 걸리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래. 현금이 필요했던 김석균 씨 어느 날 지인으로부터 개인 정보만 넘겨주면 전세자금 대출의 일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국가에 해주는 게 있다. 은행에서 몇 프로 국가에서 막 80몇 프로 해가지고 그걸 해주는데 그거를 박동규 씨는 일단 주민등본하고 주민등록증하고 통장하고 핸드폰하고 그리고 인감 이런 것만 띄워주면 나머지 세료는 자기네들이 다 준다.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선 직장과 급여 증명서가 필요한데 석균 씨는 달걀을 배달하는 회사에 직원으로 올려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있는 회사인가요? 없어요. 그리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직접 부동산을 찾았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필요 서류가 구비되면 별 의심 없이 작성되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가짜 주인에서 가짜 세입자 역할까지 했던 김석균 씨는 자신 앞으로 9만 5천 원의 재산세와 16만 원의 전세자금 대출 이자가 날아오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대출 사기 제2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대출 거기에 대한 이자 3%에 한해서는 제가 좀 내고 있고요. 그게 지금 그 신용불량은 아직은 안 돼 있죠. 신용불량은 안 돼 있는데 그걸 5,800을 이제 그 계약 기간이 2년이거든요. 2년인데 2년 후에는 이제 제가 신용불량이 되겠죠. 위조된 서류를 들고 은행을 찾아간 김석균 씨. 문제를 제기하는 곳은 없었다고 합니다. 왜 서류상으로 아무 죄가 하자가 없는데. 공인인사 주장도 다 들어갔지. 다 서류가 다 완벽하게 돼 있는데 다 해주죠. 근데 이제 같은 은행이어도 안 해주는 은행은 그 자기네들이 이득을 많이 못 보니까 그래서 안 해주는 것이지 서류상은 다 돼 있으니까 해주죠.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벌어졌던 경기도의 한 은행. 해당 지점을 찾아가 대출 사기가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사님 건 알고 특정해가지고는 제가 이제 오늘 처음 보는 거죠. 아 그래요? 그 기사가 이 은행하고 해당 은행인지는 몰랐어요? 은행이라는 것까지 알았어요. 그 기사에 나왔으니까. 대출 자체가 수백 건이라서 어느 거를 꽂아서 누가 사고가 난 거를 찾기는 힘들어요. 아 그래요? 누구 거를 찾아서 봐달라고 그러는 걸 수 있는데 대출 사기에 대해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은행. 본사를 통해 알아봤지만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한편 전세자금 대출을 위해 위조된 서류들을 보면 공문서의 경우 비슷한 글씨체로 만들어져서 사용됐습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서류를 확인하면 그 차이를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이사 온 날짜를 알려주는 확증일자의 경우에 2013년 몇 월 며칠 하는 날짜가 정확하게 표기돼야 하고 전입세대 열람문서 또한 글씨체와 띄어쓰기 등을 통해서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국토교통부에서 수탁받아 6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선 구비 서류와 자격이 충족되면 대출 사기를 골라내기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은행권의 심사 절차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일단 현장 실사가 없이 대출이 나간 걸로 확인되었고요. 그래서 수사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적어도 현장 방문해서 확인만 했더라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은행이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피해를 입는다 해도 금전적인 손해를 입진 않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피해액을 보증받기 때문입니다.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준 금액은 2010년 479억 원에서 올해 10월 1179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 가운데 전세자금 대출 사기로 대신 변제해준 금액은 어느 정도인진 통계조차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변제는 이제 그 전체 보증으로 봤을 때는 평균적으로 근 3년 동안 보면 0.5% 정도 이렇게 순대변제율이 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구가 뭐 3개월 이내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뭐 그 입주한 지 3개월 넘었다든가 이런 취급하면 안 되는데 취급했다든가 여러 가지 그 취급 기준에 의해서 그 취급 기준에 의해서 취급해야 되는지 안 한 경우 있다면은 그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대변제를 안 해준 케이스도 있습니다. 진짜 실 세입자가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만 확인만 했어도 이런 전세대출 사기가 조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당연히 저희 생각도 이제 당연하고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들이 또 직접 했다면은 다시 말해서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작진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수탁 판매하는 은행에 대해서 전세자금 대출 사기가 해마다 어느 정도인지 통계를 문의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관리할 때 공사에 대변제 할 때라든가 이게 사기도 아니다라고 분류하는 코드값들이나 전산으로 데이터가 되는 것들이 없어요. 사기로 판정을 받으려면 결국 어떤 법정으로 가서 그분이 사기였다는 밝혀지거나 수정하려면 밝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은행이 지탱할 수가 없거든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자금 대출 사기는 97건, 기금의 0.07%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반 은행이건 주택이건 한 사람의 범죄자를 막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제도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도 안 된다는 거는 다수의 선량을 보셨다시피 0.01%가 안 되거든요. 이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 99.9%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행정비용도 많이 들고 은행도 마찬가지고 애용도 마찬가지고 그런 문제점은 조금 이해를 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의 입장을 들어보려 했으나 공식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대출 사기가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조금 국가에서 보증을 하다 보니까 약간 담당자들이 뭐 의식이 약간 옛날처럼 자기 일처럼 투철하지 않은 거겠죠. 그래서 그 은행에도 너희들이 취급을 하니까 일부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은행에도 책임을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정부는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전세자금 안심 대출을 내놨습니다.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부터 보증금을 보호하는 반환 보증 제도를 함께 실시하는 것. 이런 후속 조치가 세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법무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전세가가 높아진 현실을 감안해 최우선 변제액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의 일부를 최우선으로 변제해 주는데 서울의 경우 기존 7,500만 원에서 9,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변제 금액도 2,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평균 전세가는 1억 7,500만 원, 서울은 3억 원이 넘습니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보증금 상한 금액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해외의 세입자 정책은 어떨까? 독일은 평균 임대차 기간 13년에 20년 이상의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영국은 공공임대주택의 활성화로 세입자의 주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 있어서는 한 50% 정도가 2년밖에 안 돼요, 임대차가. 그리고 한 80%는 대부분 5년 이내에 단기 임대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할 때마다 보통 임대료는 오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자꾸 재계약을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오르고 있어서 적어도 임차인들에게 한 2년 정도의 계약갱신 청구권을 보장을 하고 그 갱신하는 때는 그 임대료 인상을 이제 외국처럼 그 뭐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건축비 인상률 정도 수준으로 묶는
2013년 전세난에 보증금은 사라지고 세입자들은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들이 바라는 집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돈으로 갈 데가 없어요. 젊은 나이에 세웠던 계획들이 있잖아요. 한순간에 다 엎어지게 됐고. 돈 없는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라는 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 집을 지키고 싶은 세입자들. 그들의 절실한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전세금을 잃은 세입자가 늘자 급기야 정부에선 보증금 반환보험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을 내놓았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요. 과연 이 제도가 세입자들의 보증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PD수첩이 취재한 사례자들은 보증금이 전 재산인 지극히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보증금을 잃은 뒤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해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찾고 있는데요. 어떠한 정책보다도 세입자 보호 정책 강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오늘 PD수첩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